우리 시장과 연관지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인데요.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은 이제 우리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렇죠.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올해 전체적인 2021년 경제 성장 전망률 전망치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4.2%를 제시를 했습니다. 2010년 이후에 뭐 최대치라는데 가능할까요? 이전 전망치보다 1%가 올라왔어요. 대단히 많이 올라간 거고요. 뭐 이것이 이제 뭐 기대치냐, 진짜로 우리가 달성이 가능하냐, 뭐 좀 봐야 되는데 네. 어차피 이제 1.7%가 나온 1분기를 뭐 베이스로 해서 보면 0.7에서 0.8 정도만 나오면 한 4.2%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뭐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데.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수출이 끌고 나가면서 내수가 살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앞에 두고 있지만 네.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이제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야지 네.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반기에는 강한 회복 그리고 신속한 회복, 포용적 회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고압 경제라고 그러죠.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네. 뭐 갖다 부었어요. 네.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굉장히 많은 양의 자금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. 작년에 66조 8천억 정도가 이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쓰였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이제 추경에만 해도 지금 30조에서 35조 네. 우리가 생각하고 벌써 쓴 돈이 한 14조 돼요. 네. 그래서 진짜로 물대포를 쏘는 듯한 그러나 빠르게 이런 것들이 끌어올리는 경제 회복은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데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죠. 네. 이러면 인플레이션 이게 굉장히 지금 뭐 걱정이 됩니다.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2.3%밖에 안 되거든요. 네. 그게 4%가 되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지금 물대포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플레이션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온 얘기 중에는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, 배터리, 백신을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7월 말 중에 특별법이 나오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별로 해운, 배터리, 조선, 자동차, 벤처 뭐 이런 것들은 주요 사업별로 시간차를 두면서 도약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발표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어저께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보시면서 그때그때 타임리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가장 큰 발표 중에 하나는 7월 중에 뉴딜 진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. 네, 이게 뭐죠? 그래서 진영 로봇, 우리 저 뉴딜, 한국형 뉴딜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네. 성장을 해왔고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느냐를 했는데요. 뭐 지능형 로봇이랑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, AI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의 뭐 발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7월 말에 한꺼번에 이제 들어오고요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대 국가 전략 뭐 기술, 배터리, 백신, 반도체. 여기에는 2조 플러스 알파의 돈이 지원이 바로 되기 때문에 네.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나타내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런 경제 전망 그리고 하반기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IMF라든지 해외 투자은행들이 예상을 했던 것보다 일단은 정부는 더 높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에 따라서 우리 수혜주들 어떤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? 자, 우리가 이런 부양책이 지금 굉장히 모양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하이프레셔 고압 경제에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이 수혜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냐. 그래서 반도체, 배터리, 백신 뭐 굉장히 좋은 이제 소재들을 만났습니다만은 미국의 증시 부양책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게 금융주입니다. 그렇죠. 예, 금융주가 어차피 이런 돈들이 이제 흘러가고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는 100% 예대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도 그래서 지금 10대 뭐 모건 스탠리가 꼽은
10대 수혜주 중에 8개가 금융주가 올라가 있어요. 아.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금융주 지금 좋아지고요.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투자를 수반을 합니다. 따라서 건설주.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이제 배당주들이. 배당주요? 예, 배당주가 또 눈에 띄게 미국의 증시, 경기부양책 이후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평가,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이거는 뭐 한 1년 정도, 뭐 중기 정도의 보유를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내년에 인플레이션 올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많거든요. 그렇죠. 그렇다면 금융주는 더욱더 빚을 바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추이를 잘 보셔야 되고요. 이번 주 말이면 이제 7월 2일 날 네.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? 그쵸. 마지막 시험을 치른다면은 이러한 효과들이 다음 주 장에는 오롯이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좋은 지금 서치를 하신 후에 투자에 활발하게 지금 하실 수 있는 네. 썸머랠리의 초입에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, 미국의 선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무래도 금융주들이 좀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.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배당주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지만 금융주들의 배당도 워낙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.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주들의, 금융지주들의 이 배당과 관련된 제안을 좀 풀어주는, 느슨하게 해주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를 한번 좀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